세상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야. 자연이 너도 지켜주고 나도 지켜주고. 불러도 대답 없는 이어. 항상 감사하고 너도 부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돼. 스님하고 사는 것도 알아들었어? 알아듣고 지금 딴청하는 거지? 그 이름 일백입니다. 타타님 좋지? 응? 좋아? 응? 좋아? 좋아. 스님 계신 곳은 어디든 따라가고 싶은 견보살. 아 따뜻해. 고마워. 아 손이 다 녹는다 이제. 야 내려와. 스님 심장을 다 그렇게 함부로 밟으면 아이고. 스님과 함께 두 번째 겨울을 맞이합니다. 올겨울 연동사에는 눈이 참 많이 오네요. 전라남도 담양군 산성산 깊은 골짜기로 하얀 눈길이 났습니다. 그 눈길 끝에는 작은 절 하나가 자리 잡고 있죠. 30년 전 스님 한 분이 산속에 들어와 지었다는 연동사. 200 이리 와. 야, 스님 일하고 있는데 너는 놀고 있어. 이리 와. 빨리 와. 힘드니까 이리 올라와. 지붕 위에 스님 올라와. 쳐다보는 올라와. 진돗개 일백이. 주지 스님은 요사체 지붕 위에서 뭘 하시는 걸까요? 올라오라니까 안 올라와요 또. 이리 올라와. 좀 도와줘. 살금살금 올라와. 폼을 잡고 뛰어오릅니다. 그렇지. 이렇게 잘 올라오면서. 이리 와. 이제 일 좀 도와줘 이제. 일백이 아주 착해. 스님 말씀으로는 도와줘. 연동사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태양열 지별판에 눈을 치워주어야 오늘 밤 전등이라도 켤 수 있다네요. 힘든 건 하나도 없죠. 이 자연이 이렇게 만들어준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죠. 감사해야 되고 이 눈이 내려야 또 겨울이고 겨울이 있어야 또 봄이 오고. 일백이는 가만히 스님을 쳐다보고 스님은 끊임없이 말을 건네십니다. 금방 어두워져 이제 눈이 오면은 일백아. 그러면은 여기 눈 쌓이면은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여. 대화가 되세요? 네, 대화가 어느 정도는 돼요. 이 그 사람 같으면은 한 두세 살 이 정도 그 맑게 알아먹는 정도는 그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자 그러면은 딱 알아먹고 또 저기 뭐야 부르면은 멀리 있다가도 금방 또 와요. 지 이름 부른 줄 알고. 너무 좋으네. 얘도 또 도움을 또 이런 도움을 주는구만. 예. 아이고 예뻐. 아유 손이 훨씬 따뜻하다. 네가 핥아주니까 손을. 손이 얼은 게 녹는다. 응? 눈이 내리면 세상은 왠지 더 조용하게 느껴지죠. 선행 스님 홀로 지키는 연동사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스님의 유일한 마을 동무가 바로 일백이. 이리 와 일백이 고구마 보줄게. 스님이 맛있게 보줄게. 뜨끈한 아궁이 앞에서 잠시 몸을 녹여볼 참인데요. 세개. 보일러 시설이 없으니 이 또한 참 귀중한 온기입니다. 따뜻해, 좋지? 응? 좋아? 응, 좋아? 일백이 나이 올해 두 살, 스님 앞에서는 영락 없는 강아지 모습이지요.
좋지? 스님이 놀아주는 거예요? 일베이가 스님을 놀아? 예, 공생 공사하는 거지. 유일하게 이 부르면 오는 생명체가 얘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얘도 심심하고 그러니까 같이 놀아주면 좋고, 나도 혼자 있으니까 얘랑 같이 놀고 윈윈하면서 사는 거죠. 아, 익었어. 아궁이 불에서는 5분이면 구운 고구마가 완성됩니다. 뜨끈한 고구마는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죠. 고구마 먹자. 맛있어. 맛있어. 저기 시켜야지. 시켜주지. 시켜서 줄게. 얌전하고 순한 일베기. 절집 개답게 큰 소리 한번 내본 적 없는 녀석입니다. 차니까 잘 먹잖아. 스님도 한 조각 먹어보자. 얼마나 맛있는가. 너 많이 먹었잖아. 너도 양심은 좀 있어야지. 맛있어. 두 친구가 이렇게 노는 사이 연동사 머리 위에는 소복하게 눈이 쌓입니다. 한겨울 운 좋은 사람만 감상할 수 있는 풍경이죠. 날이 궂을 때면 며칠이고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다는 산중의 절. 스님 홀로 법당을 돌며 예불을 올립니다. 이 스님들이 지팡이를 이렇게 짚고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요? 이 자국에 개미나 벌레들이 들어가서 발로 밟으면은 밟혀 죽지 말라고. 그래서 이 지팡이를 짚고 다니는 거예요. 일베가! 빨리 와! 빨리 와, 빨리 와! 얼른 와! 불심이 다 없어졌어, 이놈, 이제 바람나. 응? 저 이제 아주 스님하고 이제. 원래 예불 시간에는 일베기가 늘 함께 했는데. 이제 아주, 이제 농땡이만 피우고, 이놈이. 누워. 게으름이 좀 늘었지만, 일베도 대대로 불심 깊은 개랍니다. 30년 전 첫 번째 주지스님이 절을 지었을 때부터 연동사에는 스님 한 분과 진돗개 한 마리만이 살았답니다. 일베기는 당시 주지스님이 키우던 진돗개 후손, 첫 주지스님과 조상개들이 세상을 떠난 후 선행스님과 일베기가 이곳을 지키게 됐습니다. 스님 들어간다. 스님이 들어가시면 일베기는 나름대로 자유시간을 갖습니다. 이리저리 산성산 구경을 하죠. 그런데 요즘 일베기가 유난히 자주 찾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채의 작은 개집 하나. 발발이 콩이 주변에서 기웃거리는 시간이 많아졌답니다. 일베기 이놈, 요즘에 사춘기라 아주 콩이하고 아주 딱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구만. 지금 외불도 안 들으러 가고 스님도 안 따라오고. 우리 콩이. 응, 스님, 네. 조그마한 누구예요? 아, 얘 콩이라고 지금 제가 여기 올 때 데려온 애거든요. 얘 사람 엄청 잘 따라요. 얘 예뻐요. 가만히 이렇게 치사하면 얼굴이 되게 예쁘게 생겼어. 콩. 일베기 마음이 싱숭생숭. 왠지 콩이에게 자꾸 눈길이 갑니다. 일베기가 지금 사춘기가 와서 얘가 암컷이거든요, 콩이가. 그래서 지금 아예 옆에서 안 떨어져서 지금 제가 많이 힘들어요. 콩이가 그렇게 좋아? 응? 콩아, 너는 얘 마음에 들어? 일베기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응?
마음에 안 들어? 일백이는 자라고 하루에는 또 저물어 갑니다. 만나니까 시원해? 시원하냐? 종일 함께 있어도 만나면 또 새삼스럽고 반가운 게 개와 사람 사이. 응? 들어간다 스님. 안녕. 스님 들어간다 방에. 잘 자. 일백이는 항상 스님 주무시는 방 곁에서 밤을 보냅니다. 아름다운 별들이 지나가는 연동사 하늘 아래 오직 세 식구뿐입니다. 다음 날 연동사는 여전히 누운 세상입니다. 겨울철 내리는 눈은 다가올 계절 땅을 적시고 살찌우는 것이라 하죠. 스님의 작은 텃밭에서는 새파란 배추가 얼지 않고 분투 중입니다. 아주 싱싱하게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이 얼음 속에서 이렇게 큰다는 자체가 이거 먹으면은 또 저기 100년 또 넘게 살지 모르겠어. 이거 먹어도 절로 감사한 마음이 드는 배춧잎 한 장. 엄청 달아요. 고소하고. 스님 먹으니까 일베이가 또 왔네. 야, 내려와. 스님 식량을 다 그렇게 함부로 밟으면 아이고. 아니 어떻게? 아야, 안 되지 이거. 이거, 야 이놈아, 여기 내려와, 내려와, 앉아있어. 돌아가는 길 일베기가 무언가를 보고 멈춰섭니다. 땅속으로 고개를 파묻은 일베기. 두더지를 본 모양인데 금세 사라졌네요. 머리가 땅속으로 다 들어갔네. 얘가 아직 애기라 이렇게 가만히 쥐는 사냥한다고 노리고 있어요. 노리고 있다가 그 애기들 팔짝 뛰는 것처럼 이렇게 팔짝 뛴다고. 그러면은 이 있던 것도 느리 아무리 느린 것도 다 도망가지. 아이고 저 나무 뿌리도 잘라내는 거 봐. 야 그거 두릅나무인데 일베가. 응? 그 스님이 아끼는 건데 다 키우는 건데. 일베. 뭐 아무런 내용도 없이 땅만 파고 있어. 절집개답게 사냥 실력은 타고나지 못했답니다. 일베가 가자. 오늘은 연동사 세 식구가 산성산 위에 올라볼 계획입니다. 오늘 같이 나오니까 너도 안 심심하고 너무 좋지. 홍이는 기분 좋아 안 좋아? 기분 좋지? 좋아하는 것만 다 알아들었군. 스님과 콩이, 가자. 거기에 콩이 새하얀 누운까지 일베기가 좋아. 좋아하는 건 모두 갖춰진 좋다, 완벽한 좋다. 아침입니다. 가자. 올라가자. 이제 다 올라왔네. 콩이, 일베기 수고했어. 올라오니라고. 자. 연동사에서 30분가량 산을 오르면 거대한 성곽에 도착하게 됩니다. 호남의 3대 산성으로 불린다는 금성산성. 정상에 서면 담양호수와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삼국시대에 축조되었다는 금성산성은 오랜 세월 성 안쪽을 지키는 방어벽의 역할을 해왔다 합니다. 성벽에 서면 그 무수한 생과 사를 떠올리게 되죠. 항상 감사하고 너도 부처님께 감사하고 살아야 돼. 스님하고 사는 것도. 알아들었어? 알아듣고 지금 딴청하는 거지? 그렇지.
일베기는 스님 말씀을 알아듣고 있을까요? 지 속이 다 있으면서도 내숭다는 것 같아. 그래서 쟤한테 말도 함부로 하는 것도 좀 꺼려질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무리 짐승이라도 그 욕하거나 그 나쁜 말을 하게 되면 쟤들도 딱 싫어해요. 그 느낌이 있어요. 눈 먹어봐. 먹어봐. 갈증 날 때 시원하고 좋지. 시원하니 갈증이 탁 해소되겠지. 너무 좋지? 온기를 나누어줄 친구가 곁에 있으니 한겨울 산중 생활도 쓸쓸하지 않습니다. 이장근, 일어났어? 제가 왜 들어줄 순 없죠? 다 컸는데. 그렇게 보면 누나 차일 것 같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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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아침 하얀